정글의 법칙이 태국의 법칙을 어겼다? 태국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을 추가 고소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말도 함께 보시죠.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장을,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촬영 허가서를 어기고 사냥을 했다. 일단 국립공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작진이 처음 제출한 촬영 내용에 바다 동물 사냥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국립공원 측이 촬영 허가를 안 해주었는데, 그런데 제작진 측이 관광 활동만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촬영 허가를 다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해줬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국립공원 측은요, 태국의 영상 관련법을 위반했다라며 추가 고발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곽 교수님, 네. 멸종 위기를 불법 채취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이 여름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적으로 고발을 당하는데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제작진들을 상대로 태국 국립공원 측이 추가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제작진이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우린 관광만 담겠다. 네, 네. 촬영 허가서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였던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단순히 그 아름다운 장면을 갖다 찍고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촬영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바다 동물 사냥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관광 활동하는 것만 찍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줬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대왕 조개를 갖다 채취하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게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거고요. 이 모습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단지 그 활동을 한 그 대왕 조개를 채취한 그 역할을 한 그 연예인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작진이 모두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제작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그렇다면 태국 국립공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제작진이 관련 법을 몰라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태국 측에서 사냥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알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게 태국 국립공원 측의 주장인 거죠. 지금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는 고의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경고도 주고 한번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립공원 측은 자기들을 속이고 일단 허가를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대왕 조개를 채취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혐의가 태국의 영상관련법 위반이라는 건데 지금 다양한 항목으로 고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법이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태국의 영상 관련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됐다고 하지만 현지 보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련법에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한국에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를 했던 이 대왕조개를 채취했던 그 이여름 씨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의 어떤 벌금 내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영상 관련법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불허했다가 허가하는데 아 우린 관광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사실상 상당히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정글의 법칙, 정법이란 것이 정글에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 먹고 사는 그것을 찍으려고 했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 그 태국에서도 알고 허가를 했을 것이다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작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겠지만 이 그 태국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좀 알고 제대로 대응했었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태국 측에서도 좀
원만하게 우리 제작진과 함께 좀 잘 이 사건을 마무리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